2017년 3월달 나의 이름은 Leopold FC 210TP Mechanical 10P Pad Keypad Numpad Cherry MX Red PBT White. 나는 어느 한국에 있는 조그만한 방에 배달이 되었고 한 남자아이가 상자 안에 있던 나를 꺼냈다. 그때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인생 처음으로 적축 키보드를 산 거였고 더 이상 일반 키보드로 오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는 나를 엄청 좋아했다. 나도 물론 좋았다. 나를 이렇게 반겨준 사람은 그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날 만난 이후로 그는 오스할 때 나를 항상 썼다. 전에 있었던 키보드보다 더 빠르게 잘 누르기 때문에 빠르게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는 8000등에서 2000위 후반까지 랭크가 올랐고 장비가 오스에서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그는 세 자리를 목표로 게임을 하던 도중 부모님에게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 7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아버지 미국 7월 중순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미국으로 갔다. 낯선 땅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의 학교 생활이 잘 되는 바람에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다만 한동안 오스를 안 한 탓에 감을 잃고 실력이 매우 하락했다. 거기에다가 느린 인터넷, 룸메이트와 같은 한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오스를 꾸준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오스 히고! 루사이 오케? 그 이후로 바쁜 학교 생활과 스키신 때문에 그는 6달 동안 나를 잘 쓰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그의 룸메이트가 오스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덕분에 오케이. 그는 오스를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떡락하는 랭킹 그래프가 갑자기 올라갔고 5월달에 히든 패치가 적용되자 1600위까지 올라갔다. 나는 그가 예전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방학 동안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는 8월달에 다시 나랑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혼자 방을 쓸 수 있게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방에서 오스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지만 그의 양타 실력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는 더 좋은 키보드를 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는 플라잉 튜나의 팬이라 그가 쓰던 쿨러마우스 적축 키보드를 갖고 싶어 했다. 두 달 후 11월 달에 그는 일주일 방학 동안 보스턴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나는 그가 얼른 와서 오스를 해주길 바랬다. 일요일 낮 그가 돌아왔다. 그는 사온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놀랬다. 결국 자기가 쓰고 싶었던 키보드를 산 것이다. 그리고 짐을 다 풀고 난 후 그는 바로 오스를 켰다. 나를 구석으로 치우고 새로 산 키보드를 책상에 놓았다. 그는 새로운 키보드로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내었다. 내가 더 이상 있을 자리는 없지만 그가 새로운 키보드로 잘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정말 좋았다. 너가 지금 내가 쓰는 키보드보다 성능이 낮지만 많이 쓰진 못하더라도 가끔씩은 너랑 같이 게임할게. 그동안 잊어서 미안. 고마워. 나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고맙다 해.